45억 년 전. 갓 태어난 지구는 생명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. 80도가 넘는 대기는 뜨거웠고 산소도 없었습니다. 그렇게 수억 년이 흐르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.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것입니다. 바다에서 시작된 일이었죠. 35억 년 전, 바다에서 산소가 넘쳐나고 수평선은 푸르게 빛났습니다. 지구 최초의 생명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등장했습니다. 남조류, 즉 시아노박테리아가 모여 생성된 이 원시 생명체는 햇빛과 물로 광합성을 시작하며 산소를 뿜어냈지요. 그 덕분에 지구엔 산소가 풍부한 대기가 생겨났고 생명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갈 조건이 갖춰졌습니다.